안녕하세요. 션스쿨 오픽의 제니쌤입니다. 이때까지 오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픽 시험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서베이를 하면 될지, 문제별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백그라운드 서베이부터 볼까요? 자, 이때 최대한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좋아요. 그래서 일 경험 없음, 직업 없음, 학생 아님, 수업 등록 후 5년 이상 지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거주 형태도 마찬가지죠. 굳이 내가 아닌 가족, 룸메이트 등에 대한 질문을 대별 필요 없기에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제 문항들인데요. 이 문항들도 포인트는 같아요. 출제될 수 있는 주제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보기들을 다 골라줍니다. 영화 보기, TV 보기, 리얼리티 쇼 시청하기, 공연 보기, 쇼핑하기, 콘서트 보기. 그래서 쇼핑하기까지도 여러분 괜찮아요. 취미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해도 되니까요. 이때는 우리 음악 감상하기를 선택해서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질문에 대한 출제 확률을 높여볼게요. 자, 운동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대신 일상적일 수 있는 조깅, 걷기를 선택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해서 운동 관련 문제 출제 비중을 우리 낮출게요. 괜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골프를 선택했다가 가장 선망하는 골프 선수와 그의 유년기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네요. 근데 내용도 너무 어려운데 영어로 하기에는 사실 더더욱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여행은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답변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보내는 휴가도 우리 다 같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끝나면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 난이도 선택 단계예요. 이 부분은 각자 가진 목표 등급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IM 정도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IH를 목표로 한다 하시면 4단계, 또 나는 AL까지도 목표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5단계 이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요, 1번으로 출제되는 문제인 자기소개 답변 시간이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일단 귀로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자기소개로 이렇게 여러분 질문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고 뭐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 입을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술술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니까 미리 한 세트를 여러분이 잘 준비해 두시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답변 구조를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의 시작은 인트로 문장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여러분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 학교, 취미, 주말에 하는 일, 마무리 순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아래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 시작은요, 나 소개할게요. 그래서 I'll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y name is Jenny Kim and I'm in my early 30s. 뭐 설명했죠? 이름과 나이.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 live right here in Seoul. 사는 곳을 설명하고요. I work as an English teacher for Siwon School. 그래서 나의 직업을 설명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 이때 내가 학생이다 하면은 I go to 하고 무슨 무슨 universit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은 in my spare time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취미,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를 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n my spare time, I like to spend time with my loved ones, watching movies or going to concerts. My loved ones는 이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friends and family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추가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on the weekends, I usually stay home and do some house chores.
그 다음 I'm happiest when my house is nice and clean. 이런 식으로 조금 덧붙일 수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경우에는 아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Anyway, that's pretty much it about me.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일단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각 문항별 답변 방법을 제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팁이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할 준비, 여러분도 같이 답변 짜볼 준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선택형 주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콤보가 뭘 묻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travel internationally. Can you tell me about one of the countries or cities that you've been to? What did it look like? Also, what did you think of the people there?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질문이 좀 길죠. 자, 이때 일단 크게 우리가 질문 받은 거는 뭐예요? Travel internationally라고 여러분 들리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큰 키워드 여러분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countries you've been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해보셨던 곳을 즉 여러분의 경험담을 풀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좀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게 What did it look like? 어땠어요? What did you think of the people? 사람들은 어땠어요? 뭐 이런 이제 좀 부연적인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도 좀 설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저랑 같이 한번 잡고 가면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답변은 저희는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트로 나는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가요 라고 인트로 시작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과 받은 가장 메인 내용인 그곳이 어디였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설명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이 가진 특징들을 여러분 두 개 정도 넣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나는 IH 이상을 목표한다 이러신 분들은 특징 한 세 개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마무리 문장으로 랩업까지 여러분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답변 한번 같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나는 좀 다른 곳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좀 바꿔서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인트로는 이렇게 시작돼요. 저는 해외여행이랑 키워드를 받았으니까 해외여행 갑니다. 또는 저는 몇 번 갔어요. 라고 이제 경험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I've traveled overseas several times.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질문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작은 My most memorable international trip was 하고 My vacation in Australia.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다른 곳을 넣고 싶다면 Australia를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방문했던 곳을 넣는 게 사실 조금 나만의 답변 만들어서 외워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자 그럼 전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여행 가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 이제 자연 보고 여러분 해변가 걷죠. 거기 사람들 만나죠. 이렇게 전 특징을 일단 뽑아봤어요. 자 특징 첫 번째는 이겁니다. The nature was absolutely amazing. The beach I went to at sunset was a nice yellow orangey color. 그래서 일단 자연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된 표현 여러분 좀 주의해서 같이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해가 질 때, 노을 질 때 봤던 그 해변 너무 예뻤어 하면서 yellow orangey color 그러니까 약간 노란데 오렌지 계열의 색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추가적인 특징을 주면서 저는 additionally 표현 넣었고요. Additionally, the people were so friendly and helpful, so I had a great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람 얘기도 간단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친절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people은 항상 friendly and helpful, 이렇게 여러분 표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신 분들은 특징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무리는요, 아 진짜 저 언젠가 또 가고 싶 싶은 곳 맞아요 라고 여러분 넣어주시면 좋고요. Australia is definitely a country that I'd like to visit again someday.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답변은요.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답변이긴 한데 국내 여행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딱 외워두시고 뭐만 바꾸면 돼요? 당연히 이제 overseas 또는 international 이런 단어들만 빼버리시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trip 앞에 domestic trip 이렇게 여러분 단어 넣어주시고 갔던 곳을 약간 이런 느낌이 비슷한 곳 우리나라에서 찾아주시면 좋겠죠. 어디 있어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나는 제주도 간 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요 하면 My most memorable trip 또는 My most memorable domestic trip was my vacation in 제주 아일랜드. 그리고 뒤에는 그럼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답변으로도요, 여러분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거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콤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콤보 여러분 귀로 키워도 잘 뽑고 와볼게요. 들어볼게요. Can you tell me things that you enjoy doing while on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오케이, okay, 이번엔 좀 짧았죠? 자, 그럼 키워드 한번 들어보면은요. Can you tell me things that you enjoy doing?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어요 라고 경험을 풀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조금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어떻게 답변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구성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인트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아까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 해외여행 많이 가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하세요 했기 때문에 저 많은 걸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트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뒤에 바디에는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여러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여러분 여행 가서 하는 거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먹죠. 맛있는 거를 맛집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 문화 체험하고 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분들은 거기에 사람도 만난다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하셔도 좋아요. 근데 뭐 IM 정도를 목표하시는 분들은 한 두 개 정도만 넣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뒤에 느낀점까지 살짝 추가를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이때 저는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좀 대입을 해서 같이 문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통암기도 저 너무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조금 변형을 주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 인트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like to do when I visit a foreign country. 이렇게 여러분 연습해 주시고 이제 바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먹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통 I usually eat.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해버리시면 진짜 빨리 끝나겠죠, 답변이.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요 문장을 여러분 통암기 한번 해볼까요? I really love trying the local cuisine. 요 표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음식 요리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표현을 암기를 하시고 So I usually 뭐 하고 여러분 뒤에 지금 제가 쓴 문장은 Search for the most famous restaurants in tow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I really love trying the local cuisine So I usually go to nice restaurants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also 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는 문화를 체험한다 라는 문장을 가볼게요. 말 그대로예요. I like to experience some of the local culture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주셔도 괜찮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유까지 because they are so different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느낀점 들어갈게요. Trying these things while traveling makes me feel energized.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makes me feel 하고 여러분 느끼는 감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문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가요? Visiting a foreign country is so much fun and I hope to go on another trip soon. 이렇게 가시면 되고 길면은 fun까지만 하고 마치며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당 질문에 다음 연결된 콤보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로 키워드 잘 듣고 와볼게요. Describe your first international vacation to me. When did you go? Where was your destination? Who was with you and what kinds of things did you do? Describe the experience to me in detail. 여러분 좀 길죠? 이번에도 키워드 잘 뽑아보셨나요? Describe 다음을 잘 집중하시면 되는데 Your first international vacation.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갔던 휴가들이 아니라
very first. 여러분이 처음 가셨던 경험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when, where, who, what kind of things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의문사가 이렇게 진짜 많으면서 이제 부연 질문이 많은 경우에는요. 아,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란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한번 볼게요. 일단 똑같이 인트로로 시작해요. 인트로 여러분 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로 누구랑 계기, 가게 된 계기, 그리고 거기서 한 일, 원투,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했고 그걸 느꼈다 이런 연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무리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는 시작은 어떻게 가요? My first international vacation was a family trip. 그러니까 저를 그냥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나의 첫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다. 그냥 이렇게 가주시고 자, 그 다음 언제였는지는 When I was in high school.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길면은요 그냥 last year, 뭐 10 years ago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이 통으로 이 문장 암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I visited France with my family. 그래서 누구랑 언제 어디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한 번에 한 문장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행을 가게 된 이유를 여러분 넣어보도록 할게요. I've always wanted to go to France. 나는 항상 가고 싶었다. 약간 가능하신 분들은 뭔가 꾸며질 수 있는 표현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Because I'm interested in the language and culture.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가면 문화와 언어는 여러분 꼭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나열 가볼게요. When we got there, 그곳에 도착했을 때 We went to a famous museum. 그렇죠, 우리는 유명한 박물관에 갔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뭘 했는지를 설명할 때 to 동사로 붙여볼 수 있겠죠. To look at some sculptures and paintings. 자, 그리고 한 거 하나 더 나열할 건데요. 그 후에 이런 표현을 살짝 연결해주면 훨씬 더 재밌는 스토리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after that, 그 후에 we headed to an authentic French restaurant that we booked months ago. 그리고 내가 느낀 점 everything was amazing. 이거는 진짜 통으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진짜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어요. Everything was amazing. 대신 약간 진짜 amazing 했던 느낌으로 연기 여러분 항상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마무리는요. 저 너무 좋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가요? I really enjoyed my first international vacation and I have so many nice memories of it. 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공통형 주제 답변하는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요, 총 3개의 콤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콤보부터 우리 마찬가지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know how people in your country practice recycling. What specifically do you do? Tell me the process of how people recycle things. 그렇죠. 리사이클링이라는 일단 큰 주제의 키워드를 여러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리사이클링 갑자기 재활용?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재활용과 관련해서 한국어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일도 잘 없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영어로 단어를 아나 과연? 이런 이제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특히나 저희가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받은 걸 여러분 잘 뽑아볼게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거는 뭐예요? 일상적으로 뭘 하는지, 일반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인트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리사이클링을 어떻게 하는지 특징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징은 뭐 두 개 정도를 얘기하셔도 괜찮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 개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특징 설명하시고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가요? People in my country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넣고 싶으면 Lots of people in my country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재활용을 한다 라고 할 때는 practice라는 동사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ractice recycling
자, 그 다음에 usually we have to determine what can be recycled.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특징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재활용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죠? 할지 말지를 일단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we have to determine what can be recycled. 그 후에 after that, 그 다음 우리는 얘네들을 다 분류해야 하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냥 단순하게 we need to categorize. Categorize the recyclable items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제 예시를 조금 들어주세요. For example, plastics go with plastics and tins should go with tins. 이거 좀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틴은 틴끼리 약간 이렇게 여러분 나온 표현이라서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The waste from each apartment complex is then collected by the recycling center teams. 그래서 이제 이 재활용품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에 의해 각 아파트별로 이제 이게 컬렉트된다 이런 문장인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I think recycling is very important and I hope you recycle your waste too.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면은요 I think recycling is very important 하고 끝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콤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키워드 잘 듣고 와볼게요. It is very common for people to recycle. Tell me about all the various things that you recycle. 자 여기에서 드디어 여러분 마주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뭐래요? Tell me about all the various things that you recycle. 여러분이 재활용하는 다양한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이때 이런 질문이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는 재활용을 할지 말지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 가셔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물품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물품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어떻게 답변을 구성했는지를 알아보면 인트로 가고 물건 1, 2, 3 그리고 마무리로 갔어요. 좀 버거우신 분들 또는 IM 정도를 목표하시는 분들은 물건 두 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저는 최대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물품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좀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게. 인트로부터 볼게요. There are many household items that can be recycled. 그렇죠. 인트로는 항상 비슷하게 많은 물품들이 재활용되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물품 들어올 때는 이런 표현으로 조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어요. The most common things for me. 그래서 나에게 가장 흔한 것은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are drink cans.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물품은 drink cans. 그래서 음료 캔, 캔 음료 있죠. 요거를 이제 넣어봤어요. 얘네들은 하고 여러분이 좀 뒤에 구체적으로 아 얘네들을 어디다 놓더라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색깔 이 쓰레기통 여러분 지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blue bin을 지정을 했거든요. They need to be put in the blue bin.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거는 다른 색깔 거에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side from those, 그거 말고는 이거 좀 추가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또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피자 먹고 나온 박스들, 막 치킨 박스들 있죠? 이거 박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I also recycle many pizza boxes because I eat pizza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는 약간 규칙적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적인 텀 안에서 라는 표현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일상 얘기할 때 진짜 덧붙이기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건 초록색 쓰레기통 그래서 they go in the green bin.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배터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n interesting thing that needs to be recycled is old batteries. 배터리는 좀 흥미롭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주셔도 괜찮겠지만 좀 부연적인 설명을 넣자면 It is unsafe to just throw them into the normal waste bin. 그래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전하지가 않다더라 라고 넣어주시고요. 마무리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I'm very diligent when it comes to recycling. 저는 재활용을 성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좀 문제 길어요. 잘 듣고 올게요. Tell me how recycling was done when you were a child. Did your family practice recycling?
Was there a special place where you brought recyclables to? Did you use specified containers? Describe in detail what the recycling process was like and how you practiced it. 길죠. 확실히 길어요. 근데 사실 뒤에 내용 거의 다 비슷한 것을 질문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when you were a child를 듣는 순간 나 어렸을 때 과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 혹시 가족이 이제 재활용을 했는지 또는 얘네들을 좀 하는 뭐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specified container를 썼는지 뭐 등등등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이기는 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진짜 과거만 설명하다 보면은 조금 활용도가 낮은 답변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활용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과거와 현재 재활용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했어요? 이런 질문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까지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과거를 언급하는 질문들은 다 뭔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나 현재는 조금 이래요 라는 이게 변화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이런 과거만 설명하는 질문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질문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답변을 한번 보시면은 인트로 시작하고 과거 상황에는 이랬다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요. 마무리까지 갈게요. 이때 당연히 중요한 건 여러분 시제 잘 봐주셔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이런 시제 한번 체크하면서 갈게요. 자, 인트로 갈게요. 다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가요? Recycling was very different when I was a child. 그렇죠. 과거 얘기할 때는 그냥 when I was a child 넣어주시면서 어렸을 때 재활용 진짜 달랐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면서 그때 얘기를 갑니다. 과거 시제로요. 그래서 At that time, it was much less common to practice recycling. 그래서 훨씬 덜 흔한 것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Everything was put into one bag.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이제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돼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문장은 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했다라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As I grew up, 내가 자라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Recycling became more common. 그래서 더 얘는 흔해졌다. 그리고 현재 얘기할 거죠. Now로 짚어주시면서 확실하게 시제 현재로 갑니다. Now we need to separate all of the different trash into several recycling bins.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어떻게 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Recycling is a common practice these days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콤보 끝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답변을 연습해 보실 문제는요, 롤플레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또 우리 한번 들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want to meet up with your friend this Saturday. Call your friend and provide two or three suggestions about what you can do together and when you want to meet. 오케이, 자, 상황극, 즉 이 롤플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하는 순간, 아, 나 역할극. 오케이, 나 역할극 나왔구나, 롤플레이 나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키워드 잘 뽑아볼까요? You want to meet up with your friend. 그렇죠, 친구랑 만나는 상황이고 call your friend,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suggestion, 제안을 던지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만날 것에 대해서 내가 전화해서 제안을 던지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그럼 제 답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답변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전화잖아요. 전화를 한다는 상황 세팅이 있기 때문에 인트로부터도 여러분이 전화한 느낌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일단 인트로 넣어주고요. 오늘 바디에서 메인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한 두 개 또는 가능하신 분들은 세 개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 개 정도 제안하시고 마무리까지 가두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넣어본 이 제안들은요, 사실 여러분이 이 특정 친구를 만나는 상황에만 쓰실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 진짜 제안을 던진 상황에서 웬만하면 다 활용이 가능한 답변이 진짜 맞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연습해서 잘 암기해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롤플레이 핵심 포인트 뭐예요,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우리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는 거죠. 뭐 말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연기까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좀 여유가 생겨요. 처음은 진짜 연기 못해요. 처음에 연기하려고 그러면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이 이 표현도 익숙해지고 나면은요 바로 연기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인트로 이렇게 갈게요. 전화 우리 합니다. 그럼 어떻게? Hi Sam, this is Jenny. 자연스럽게 가셔야겠죠. 로봇처럼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인트로 뒤에 어떻게 연결해요? I'm just calling to make some plans with you this Saturday. 그래서 아 나 이러려고 전화했어. 약간 이런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자 그렇게 인트로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문장 여러분 그냥 통암기 하세요. I have a few suggestions. 너무 좋거든요. 아 몇 가지 제안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표현으로 바디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제안 던질 때 여러분 그냥 쭉쭉쭉 제안 던지지 말고 여러분 말하다가 몇 개 말하는지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방금 전 문장 기억 안 나요. 그래서 first, second, lastly 이런 표현들 여러분 꼭 써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First, we could go to the food festival downtown. It's free. 약간 살짝 뒤에 덧붙여 주시면서.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는요, 먹으러 가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food festival downtown에서 하는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을 넣어봤고, 자, 두 번째 제안 어떻게 갈 second, 이렇게. 그리고 second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뭔가 야외 활동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hiking을 넣었어요. We could go on a hike. I heard the weather is supposed to be nice. 날씨 좋다던데? 라는 표현을 살짝 덧붙여봤고 lastly, 마지막에는요.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안 정리해볼게요. 먹는 거, 야외 활동,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제안을 여러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astly, we could go and see a movie at the cinema. I've got free tickets from my sister. 그래서 나 티켓 있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 뒤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또는 IH 이상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각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진짜 짧은 It's free!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뒤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 랩업.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Have a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what you fancy doing.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튼 친구랑 이거는 진짜 상황극이기 때문에 아 생각해보고 알려줘. 근데 여러분 너무 길면은 Have a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까지만 하셔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콤보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I'm sorry, but there is a problem I need you to resolve. You are unable to meet your friend at the time and place that was agreed upon. Call your friend and give three or four alternatives to address the problem. 그렇죠. 두 번째 콤보는 뭔가요?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하는 순간 여러분 눈치채셔야겠죠. 아, 문제 상황 발생. 그럼 이때 어떻게 가요? 보통 이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질문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three or four alternatives, 그러니까 대안책들을 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Unable to meet your friend. 그렇죠.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친구를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하신 거 있나요?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답변, 제 샘플 앤서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응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요. 또 전화해야겠죠? 샘, 헤이 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요. 뭐 샘 말고 여러분 입에 붙은 다른 영어 있으면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연기를 덧붙이셔야 해요. 지금 어떤 상황? 당당하지 못한 상황. 그쵸? 아 야, 진짜 미안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 시작할 때는요.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안 좋은 소식 있어. Hey Sam 약간 슬퍼요 벌써.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이렇게 여러분 시작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이걸 밝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안책들을 쭉 나열을 해볼 건데요. 대안책도 이제 두 개 정도도 괜찮고 가능하신 분들은 세 개까지도 너무 좋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여러분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긴 해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다르게 하자 이게 아니라 현재 상황. 나 좀 늦었어. I'm running late이란 표현 여러분 사용하세요. 보통 약속 시간 못 지키면 늦은 거야. 그래서 I'm running late.
가능하면 뒤에 왜 running late인지 설명. Because the bus I took has broken down. 아, 내가 탄 버스가 고장났어. 그리고 다음 문장 여러분 통암기. I have a few ideas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 대안책 얘기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통암기 여러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first of all 또는 first로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이 표현 갈게요. If you don't mind. 그렇죠. 친구의 눈치를 살짝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너가 상관이 없다면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넣어주시고 I could still meet you there at around noon. 아, 내가 조금 늦지만 갈 순 있어. 이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If not.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first of all 어쩌고저쩌고 If not, why don't you just go by yourself first and I'll join you later.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먼저 가는 건 어때? 라고 두 번째 제안. 마지막은 lastly. We could just meet tomorrow instead. 내일 만나도 괜찮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상황에서 약속을 못 지킨다 이런 상황에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아 미안 늦었어? 몇 가지 아이디어 있어? 어 그냥 조금 내가 늦게 갈 테니 기다려줄래? 아니면 너가 먼저 갈래? 아니면 내일 할래?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 문장 다 같이 랩업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친구한테 전화 줘. 다 같이 읽어볼게요. Give me a call back and let me know what you'd prefer.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답변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콤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콤보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Have you ever had to cancel your plans with someone? Maybe it was due to bad weather or a busy schedule. What did you do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how did you make it up to the person you were supposed to meet? 갔죠.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그러니까 롤플레잉은 일단 끝났어요. 그러나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경험담을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Have you ever had to cancel? 그죠? Have you ever 듣는 순간 사실 여러분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Cancel plans with someone?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해놨던 것에 대해서 취소해야 됐던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좀 부연적인 질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떻게 또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분 좀 꽤 막막해요. 왜냐하면 아, 앞에서 이미 약간 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방금 전에 롤플레잉에서 내가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걸 가져가야 할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 답변을 또 공개를 해드리면은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답변의 흐름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트로를 일단 시작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약속에 대해서 배경 상황을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 누구랑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다라고 일단 배경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콤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해라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이런 거였다라고 문제를 딱 짚어줍니다. 이때 표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겠죠. 문제 상황은 이런 거였다 이런 표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마무리 느낀 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트로부터 문장 가볼게요. 뭐 이건 이제 친구랑 통화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I remember a time when I had to cancel my plans. 캔슬해야 됐던 아 그날 기억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누구랑 뭘 하기로 했던 기본 상황이었는지 I had arranged to meet my coworker last year to see an art exhibition.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다라는 표현은 I had planned to 이걸 쓰셔도 되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arrange라는 동사를 여러분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오픽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알아두기.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상황은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표현 뭐예요? The problem was that. 이것도 여러분 매번 쓸 수 있는 표현이요. The problem was that 하시고 뒤에 상황 설명하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I hurt my back a few days before so I couldn't walk properly.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길면은 The problem was that I hurt my back. 여기까지 마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 뭐 하셨어요? I explained to my coworker.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I explained to somebody that 하고 여러분 설명하신 거 넣어주시면 돼요.
I couldn't come over the phone and he was very understanding. 보통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상대가 날 되게 이해심 깊게 이해해 줬다 할 거면 understanding 이란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내가 느낀 점 I couldn't thank him enough. 아,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었다라는 이건 정말 영어적인 표현이죠. I couldn't thank him enough. 자, 그다음 마무리는요. I'm lucky that I have such a nice understanding coworker.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문제별로 좀 시험에 대해서 쭉 풀어보았는데 여러분 큰 틀은 아시겠죠? 아, 이 영상들은 좀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나하나 실제 강의처럼 더 못 해드리는 게 진짜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잘 활용해서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 모두 모두 다 이뤄가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빠이!